안녕하세요. 바로쌤입니다. 2024년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밖에는 비가 솔솔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쌤이 농원에 시골집에 고추를 올해는 300개를 심어 놨습니다. 고추 심어 놓고 약을 안 주면, 농약을 안 주면 어떻게 주나 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나 다 붉게 익어갈 쯤에는 총채벌레가 슝슝슝 뚫어서 뻥뻥 뚫어놔가지고 붉어가면서 고추를 못쓰게 만든답니다. 여기는 하우스고요. 노지고추도 보여드릴게요. 하우스에다가 심어놓은 거는 지금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붉기 시작하는데 약을 안 주면은 총채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떨어지는 거는 엄청 많답니다. 여기는 우사 앞에 아랫밭 텃밭에 여기에도 한 100개 정도 심어놨는데 완전 지금 약을 안 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총채벌레가 다 이렇게 못 쓰게 만든답니다. 이제 붉기 시작하는데 약을 안 주면은 무공해로 고추 키우기는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먹을 거기 때문에 옥수수도 주렁주렁 열리면서 우파티로 한번 가볼게요. 우파티로 가면서 수박은 이렇게나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우파치로 가면서 옥수수도 보면서 심어놓은 야생화 꽃들도 보면서 이제 나리꽃은 엄청 많은데 다 피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의 나리꽃 보면서 우파치로 올라가면서 뜰안의 정원 이렇게 정원에다가 나무들을 키워놨더니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답니다. 백합꽃도 늦게 피는 백합꽃 지금 한참 피기 시작했는데 엄청도 예쁘답니다. 우파티로 올라가면서 뜰안의 정원. 이곳은 제가 정원이로 가꾸고 있는 건데요. 예쁘죠? 꽃들을 엄청 뜰에다가 많이 심어놔가지고 요즘 피어있는 꽃들만 보면 힐링이 저절로 된답니다. 요즘 칸나꽃이랑 다할리아꽃이랑 엄청도 예쁘게 폈어요. 우파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어있는 칸나꽃, 다할리아꽃 구경도 하면서 텃밭 농사의 즐거움이랍니다. 여기에 나비가, 다할리아에 나비가 이렇게 앉아서 나비야, 팔랑팔랑 날개짓하네요. 저도 텃밭에다 심어놨더니 쑥쑥 자라고 에키네이스도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텃밭에 심어놨더니 예쁘게 꽃피고 텃밭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아삭이고추도 이렇게나 주렁주렁주렁 매달렸답니다. 아삭이고추 20개 심어놓으면 실컷 먹습니다. 텃밭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꽃구경은 실컷 하는 것 같아요. 텃밭에다가 이렇게 다할리아꽃도 이렇게 심어놨더니 완전 예쁘답니다. 요즘 천이런 꽃이랑 다할리아 꽃이랑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답니다. 아삭이 고추. 이렇게나 주렁주렁. 아삭이 고추는 약안 줘도 이렇게 잘 되네요, 그래도. 우파티로 올라가면서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습니다. 수국. 수국도 이렇게 뜰에다 심어놨더니 엄청 환상적이랍니다. 나무들 환상적인. 자, 이제 우파트에 심어놓은 꽃을 볼까요? 우파트는 토란과 토란이 우산잎처럼 엄청도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토란이에요. 토란이 엄청 잘 됐죠. 가을이면 토란 캐기에 바쁠 것이랍니다. 그리고 고추는 주렁주렁 열렸는데 여기도 그래도
약 안 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약 전체적으로 몇 번 줬을까요? 심어 놓고 딱 한 번 줬을까요? 요렇게나 떨어지는 게 많고요. 그래도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붉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먹을 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을 거. 300개 심어서 내가 먹을 거. 그리고 이쪽에는 오이를 심어 놨는데요. 오이 60개를 심어 놨더니 실컷 따먹습니다. 이렇게 미처 못 따먹은 거는 녹아기르다가 이렇게 변신 중이랍니다. 그리고 애오이도 10컷 따먹고, 오이 60개 심어 놓으면 10컷 따먹고. 텃밭 농사의 즐거운 파우쌤이었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구독 눌러줘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유상입니다. 바오쌤입니다. 안녕. 영상 끝. 에키네시아 꽃 보며 뜰안의 정원입니다. 텃밭 농사의 즐거움 바오쌤이었습니다. 영상 끝.